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음악은요, 우리 삶 속의 일부이고 마치 비타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시간이란 시집을 낸 서영철 시인은요, 이 음악에 대해서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학문이나 교양처럼 딱딱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근한 존재라는 의미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요, 편안한 가운데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마치 쉼표와 같은 시간, 클래식 갤러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클래식 갤러리 안에서 저의 쉼표가 되어주시는 두 분이세요.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서희태 선생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을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추천 도서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제가 쓴 클래식 책들 뭐. 아, 그게 있었는데. 네, 클래식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특히나 좋았던 책은 음악평론가 진회숙 씨가 쓴 클래식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 네. 굉장히 음악과 유럽의 삶과 또 생활을 아주 잘 엮어놓은 책이고요. 또 김성현 기자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쓰신 클래식 수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잘 풀어놓은, 그래서 기자답게 쓴 책. 네. 뭐 그런 두 정도 책이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또 기분 좋게 읽었던 책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책을 통해서 저희가 좀 쉽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아주 좋은 책들 많으니까 한번 이번 계절에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책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클래식 하면 이분이야말로 클래식 갤러리와 함께 좀 더 지식에 다가가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합니다. 모델 박둘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둘선 씨는 클래식을 좀 더 쉽게 좀 지식을 접하기 위해 요즘 뭐 도전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일상의 변화 같은 거 있으세요? 뭐 도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라디오 방송 키면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정도? 네.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그 작곡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 삶이 어떻게 풀어졌을까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하면서 좀 재밌어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어떤 편곡을 했을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거창하게 다가서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책 한 권이랄까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에 좀 더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클래식 갤러리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컨트라베이스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컨트라베이스를 위해서 쓴 곡은 아니지만 이 악기로 연주를 해도 꽤나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곡들을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곡이어서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한 곡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스네의 작품인데 그 곡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타이스 명상곡, 쥐일 마스네의 작품을요, 오늘은 콘트라베이스로 감상해 볼 텐데요. 서인선님의 연주로 감상해 봅니다.
네, 콘트라베이스 서인서님의 연주로 타이스 명상곡 감상해 봤습니다. 원곡은 바이올린이죠? 원곡이 바이올린 곡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바이올린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타이스 명상곡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콘트라베이스 연주 참 좋네요. 네. 가라앉는 게, 아우. 그리고 저는 또 놀라운 게 사람보다 큰 악기가 네. 굉장히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웅장한 느낌도 좀 들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첼로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첼로보다 조금 더 무거우니까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요. 더 깊고 네. 낮은 음이 네. 나는 네, 그래서 것 폭넓은 같아요. 소리가 나죠. 현악기라고 하면 크게 네 개를 가지고 있죠.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중에서 콘트라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역을 연주하는 아주 폭넓고 풍부한 소리를 갖고 있는 악기인데 일반적으로 이 그 콘트라베이스가 솔로 독주 악기로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악기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뭐 현악 합주에서 또 가장 적은 숫자를 써요. 오케스트라 일반적으로 이관 편성을 하게 되면 제1바이올린 12명에서 14명이 있을 때 콘트라베이스는 5명 내지 6명밖에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악기 구성을 봐도 굉장히 적게 쓰는 악기고 그만큼 또 저음을 내는 악기여서 앙상블에서나 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콘트라베이스도 솔로 악기로서도 꽤나 매력적인 악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콘트라베이스로 들어도 뭔가 뭉클한 느낌도 들고요. 편안한 느낌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올린으로 많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바이올린이 네. 연주하는 타이스 명상곡은 굉장히 날렵하고 좀 세밀하고 섬세한 반면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는 굉장히 푸근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나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현악기가 주는 게 보는 걸로 좀 즐거운 게요. 이렇게 안고 모든 길을 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보는데 몸을 전체를 이렇게 안고 네. 음역을 내려가지고 막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몸이 그 선율에 따라 같이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현악기들이 생긴 모습을 보아도요. 사람의 몸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기를 더욱이나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은 어깨에 놓고 이렇게 몸에 떨어져서 연주를 하지만 첼로나 콘트라베이스는 사람이 몸으로 감싸 안고 연주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사람의 소리를 닮아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사람과 친숙한 것 같고 더 호흡하려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저도 볼 때마다 이 악기를 안고 있는 이 연주자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키 작으면 좀 힘들죠? 그럼요. 네. 아, 저는 굉장히 이 연주하면서 자주 겪는 그 일화인데요.
저희 오케스트라에 그 여성 컨트라베이스 주자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특히나 좀 키가 작으신 분이 네. 저 악기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으면요. 옆에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악기 사이즈에 따라 사람의 체구도 좀 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는데 유달리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작으신 분이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힘들어 하시죠. 손가락이 많이 벌어져야 되고 바이올린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지만 콘트라베이스는 굉장히 넓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도 커야 되고 몸도 좀 크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네. 셋 중에 제일 키가 적은 작은 저로서는 만약에 도전한다면 바이올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콘트라베이스의 또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타이스 명상곡은 뭐 많은 분들이 익히 네. 들어보셨겠지만 네. 작곡가 쥘 마스네? 마스네 하면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해요. 마스네, 뭐 마스네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 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이죠. 근데 마스네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쓰는 작곡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오페라를 유명한 오페라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오페라는 뭐니 뭐니 해도 마농이라고 하는 오페라예요. 마농. 예, 푸치니는 마농 레스코라는 오페라를 썼고 이 마스네는 마농이라는 오페라를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고. 지금도 여러 극장에서 자주 공연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베르테르라고 하는 오페라도 있고 지금 들으신 이 타이스도 타이스라고 하는 오페라 속에 나오는 곡이에요. 이 타이스라는 오페라도 있고요. 또 돈키호테라는 오페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연주하면서 느끼는 이 마스네는 정말 선율을 아름답게 쓰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쓰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타이스 명상곡 하나만으로도 그럼요. 정말 칭송받을 네. 만한 작곡가인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타이스 명상곡은 워낙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곡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네. 쇼케이스 프로그램에서 이 음악을 썼었죠. 네. 그래서 이 피겨스케이팅 팬들도 이 음악을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타이스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곡이에요. 이 곡은 2막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음악인데 이 음악은 워낙은 관현악곡입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스 명상곡이 처음에 바이올린 곡이라고 네. 하셨는데 워낙 오리지널은 관현악으로 오케스트라로 쓰여 있는 곡인데 이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바이올린이 주로 이 음악의 멜로디를 많이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바이올린 솔로 곡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바이올린 곡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오페라의 내용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 사실 오페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네. 이 타이스 명상곡 자체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왠지 애절할 것 같은데요. 네. 애절합니다. 사랑의 이야기일 것 네. 같고요. 네. 타이스는 아주 유명한 무희, 그 춤꾼이에요. 그런 저 아주 매혹적인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매혹적인 여성이 너무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수도 승인 아다나일이라는 사람이 이 타이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타락한 생활을 그만두게 자꾸 옆에서 권면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스의 아름다움과 육체 그 아름다운 육체를 보면서 이 아다나일이 굉장히 마음에 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다나일은 고민을 하고 근데 그것을 타이스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근데 타이스가 볼 때는 모든 남자들은 나를 보면 다 매혹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을 알고 결국은 타이스가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 타이스가 죽어버려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오페라인데 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타이스의 명상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욕망과 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섭리대로 살아야 하는 네. 그 윤리 사이에서 일으키는 그렇죠. 갈등. 네. 뭐 저희는 늘 하고 있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뭐 정신과 육체의 갈등이야 네. 뭐 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뗄래야 뗄 그걸 그대로 오페라로 옮긴 것이 네. 타이스라는 오페라죠. 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바세바와 그런 그렇죠. 관계였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또 한켠에 보면 이 다윗이 바세바에 넘어갔지만 이 아다나일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네. 굉장히 깊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또한 사실 삶 속에서 좋아하는 거, 욕심나는 거, 그렇죠. 갈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세계가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세계인들이 이 음악을 듣고 나서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아. 그런 내면의 어떤 그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물론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겠지만 그 음악이 풍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하게 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멜로디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흘러도 이 음악이라는 창조적인 작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쉴 마슨의 타이스 명상곡을 통해서도 네.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 때로는 그 타이스처럼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충실해서 살기도 하고요. 또는 아타나일처럼 그런 신의 섭리에 더 기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긴 한데요. 이 줄 마슨의 여러 가지 작품들 속에서도 또 초기 작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종교적인 색채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비드 리치오라고 한 작품도 있고 이브란 작품도 있고 약속의 땅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비블리스라는 작품도 있고 특히나 마스네가 또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그런 작곡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감상해 봤습니다. 줄 마스네라는 작곡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됐고요. 타이스 명상곡, 오페라 스토리와 함께 우리 삶 속에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 한번 깊이 감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곡 역시 콘트라베이스로 만나볼 텐데 어떤 곡인가요? 네. 아, 이런 음악 들어보셨어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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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만나다의 유담입니다. 다린 코너를 소개했던 그 음악. 이 음악도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작곡한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기쁨이란 곡과 항상 같이 다니는 곡이 한 곡이 더 있어요. 바로 사랑의 슬픔이거든요. 사랑의 기쁨은 독일 말로 리베스프로이트, 사랑의 슬픔은 리베슬라이트라고 하는 곡인데 이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콘트라베이스로 전달하는 사랑의 슬픔은 어떤 느낌일까요? 역시나 서인선님의 연주로 감상해 볼게요.
기타 베이스로 만나본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그럼요, 곡일 너무, 것 같아서 오늘은 뭐 두 곡 다 편안하네요. 네. 네, 익숙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은 사랑의 슬픔이지만 막 되게 슬프진 않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곡 좋아해요. 왜냐하면 슬프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곡이 좋은 이유가 그 안 속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 따뜻한 감정이 조금 살아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크라이슬러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감상을 하셨네요. 크라이슬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같은 음악을 들으면 정말 무한하게 슬퍼지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음악은 슬픈 감정 속에서도 뭔가 생기를 느낄 수 있고 뭔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크라이슬러 작곡에 그대로 도입한 것 같고요. 이 크라이슬러라는 사람, 이 곡은 너무나 익숙한데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의 이름은 또 일반인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19세기를 대변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가니니, 사라사테, 비에니옵스키 이렇게 네. 세 사람을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19세기가 바이올린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바이올린 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20세기 초반을 가장 달구었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크라이슬러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면서 또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왈츠풍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비엔 왈츠하면 비엔이잖아요. 그래서 비엔나 왈츠풍의 음악들 많이 작곡하면서 비엔 기상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름다운 로즈마리라든지 지금 들으신 사랑의 슬픔 또 사랑의 기쁨 이런 좀 경쾌하면서도 아주 밝은 분위기의 그런 음악들 많이 작곡했던 작곡가가 바로 크라이슬러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첫 방송 때 저희가 크라이슬러 만났던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그때 싱코페이션이라는 네.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애잔하면서도 리듬은 살아있지만 또 속깊은 마음속에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크라이슬러의 그런 음악적인 다양성 그리고 좀 변화감이 인생에 따라서 좀 변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감정을 다양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섬세한 작곡가였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의 기쁨과 슬픈 양면성도 그렇죠. 이 곡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네, 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따지자면은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랑하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사람의 감정을 아주 음악적으로 잘 풀은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 곡들은 비엔나 춤곡들, 비엔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춤곡들을 모음곡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곡들이거든요. 그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이 곡들이 콘서트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앵콜처럼 네. 관객들에게 서비스한 음악으로 많이 연주를 하지만 과거에는 이 크라이슬러 시대에는요. 이 사람의 모음곡으로 완전히 프로그램을 만들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쉽게 그냥 들어버리는 음악이라기보다는 크라이슬러의 정말 깊이 있고 크라이슬러가 정말 남기고 싶어 했던 음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요. 비교해 보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랑의 기쁨은 장조로 되어 있고 사랑의 슬픔은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C 메이저. 그러니까 다 장조죠. 가장 사람들이 쾌활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쾌활해지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슬픔은 A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 단조. 그래서 단조는 약간 우울하면서 조금 이렇게 멜랑콜리한 서정성이 그런 애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곡인데 그렇지만 이 단조로 작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은 정말 아주 슬프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요. 좀 그 사이에는 슬픔 속에 애잔한 속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런 슬픔 그런 느낌으로 작곡된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이 보이는 듯한 슬픔이란 면에서 박돌선 씨가 신앙적으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슬픔의 사랑이 귀결점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양한 모습으로 있고 다양한 아픔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에로스 뭐 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로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재짓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아프고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 그래서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다루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걸 원어로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네. 근데 베드로가 그냥 저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친구의 대답을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네.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저희의 사랑은 아직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전해주신 사랑은 얼마나 큰가 조금은 반성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다 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에서도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해 못하겠죠. 네. 크라이슬러는 이 곡을 통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 음악에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 그게 계속 발전하면 환희가 되잖아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합창 교향곡이고 거기에 주제가 환희의 송가이잖아요. 베토벤은 그 음악을 통해서 정말 터져나오는 그 기쁨, 무한한 축복과 같은 기쁨을 느꼈던 것 같고 이 크라이슬러는 그런 기쁨이 아닌 정말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슬픔과 기쁨 사이를 오가는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을 아주 소박한 음악으로 표현해내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적인 생각까지 가졌던 그런 작곡가가 크라이슬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사랑의 슬픔이라는 곡이 다른 작곡가에 의해서 또 재탄생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뭐 그거를 우리는 흔히 편곡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많은 작곡가들이 어떤 음악을 편곡하는 기쁨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소개했던 라흐마니노프라는 네. 작곡가가 네. 이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을 피아노곡으로 편곡을 한 곡이 있어요. 네.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우리가 들었던 이 음악과 사뭇 다르게 시작하는데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멜로디로 가 있고요. 또 그 멜로디인가 하면은 또 다르게 변주가 됐다가 또 그 멜로디로 가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편곡이 되어 있는데 라흐마니노프가 편곡한 그런 사랑의 슬픔 또 사랑의 기쁨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굉장히 또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니까 왠지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저는 피아노 곡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었을 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편곡한 음악을 들으면 주제도 생각하면서 원곡도 생각하면서 그 악기가 주는 그 즐거움도 한 번 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들을 때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주제가 아니고 한 주제로 다양한 악기를 버전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네. 작곡가가 아니라 제 감성이 좀 달라지는 건 느껴요. 그렇죠. 한 음악도 다른 악기로 지금 오늘도 우리가 흔히 바이올린을 듣는 타이스 명상곡을 들었고 또 이 음악 또한 바이올린 곡인데 그것을 콘트라베이스로 들어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음악을 또 다른 악기로도 들어보고 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돼 있는 다른 버전으로 듣는다면은 한 음악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혼자서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들으면서 좀 이렇게 나누면 생각이 달라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잖아요. 네.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같은 음악, 사랑의 네. 기쁨과 슬픔이라는 주제로 변주되는 악기와 변주되는 멜로디를 한번 느껴보십사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음악의 그 무한한 변신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성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크라이슬러라는 작곡가를 통해서 사랑이란 본연의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은 어떨까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크기만큼이나 또 매력적이고 이 계절에 어울리는 콘트라베이스 악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가 주는 무거운 그런 멜로디에 또 깊이 빠져보면서 또 곡 자체가 주는 느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또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타이스 명상곡과 사랑의 슬픔으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항상 조연처럼 보였던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오늘은 주연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이 악기 또한 독주용 악기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좀 그런 악기들이 저는 좀 많이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뭐 튜바로도 네. 좀 트롬본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연주되는 그런 연주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저는 오늘 듣는 귀도 굉장히 행복했지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좀 열정적이고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다면 사랑의 슬픔에서는 사랑의 그런 다양한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면서 한 번쯤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저희가 콘트라베이스라는 주제를 던져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책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작가죠. 향수로 알려진 파트리크 지스킨트가 자신의 소설 콘트라베이스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은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영혼과 정신에 따라 본질적으로 구성된 결정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음악을 통해서 본질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한 주 동안 음악으로 힘을 좀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곡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